Times. 네, 이번에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네. 이제 뭐 봄 됐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야외 촬영 이런 걸 아직 뭐 말만 10년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야외 촬영. 이제 방역 체계를 지키다 보니까 말도 못했는데 이번엔 말도 좀 꺼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그렇죠. 이제 또 뭐랄까 좀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네, 조금씩 좀 생기고 있어요. 네, 얼른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봄맞이 정말 푸릇푸릇한 새싹과도 네. 같은 컬러를 가진 네, 오늘은 코스믹 제이드의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플레이어 플러스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4개가 있죠. 네. 그중에 이제 이것까지 하게 되면 하나 남은 거예요. 네, 하나 남은 건 내쉬빌 텔레. 요거는 픽업이 3개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네, 오늘은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싱싱싱 텔레까지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플레이어 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첫 시간, 네. 두 시간에 대화 걸쳐서 드렸으니까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159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73으로 좀 묵직합니다.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두레는 74로 의외로 가늡니다.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 올숏 포스트, 너트는 신세틱 보너스의 42.8mm 너비, 지판 메이플 통넥이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텔레 픽업 2개 장착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푸시풀 톤 컨트롤이 시리즈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걸 뽑는 순간 그냥 두 개가 시리즈로 팍 험버커처럼 묶여버리면서 톤을 어디다가 셀렉팅을 해놔도 다 똑같은 소리가 네. 나옵니다. 저 상태에서 톤은 먹나요? 톤은 먹네요. 톤은 먹네요. 네, 톤은 먹는데 그 픽업 셀렉터 네를 바꿔도 뭐 상관이 없죠. 그냥 네. 이어버려서. 네. 네, 그리고 6세드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 컬러도 살펴볼게요. 컬러가 이 플레이어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컬러인데 이 코스믹 제이드, 네. 우주녹색. 네, 우주녹색. 네, 메이플 지판으로만 출시가 되고요. 이 지금 텔레는 로즈우드 지판이 없네요. 다 메이플로만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캔디 애플 에이지드 레드도 역시 메이플 지판, 3톤 썬버스트도 역시 메이플 지판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것도 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멕시칸 울트라의 기조를 유지할지 기대가 네. 됩니다. 이걸 안 들려드렸구나. 노이즈리스 픽업에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네.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 또 딱 팬더 티셔츠에 그렇죠. 녹색 바지에 지금 아주 네. 좋은 아침까지만 해도 깁슨 입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리스트 보고 바로 갈아입으셔야 야 이제 당장 벗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지 안 한 상태가 이 정도 되고 접지 한 순간 노이즈가 네, 아예 없어지죠. 예. 오 좋다 이거. 이게 이제 패러렐이겠죠.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요. 자, 톤 세 개에다가 네. 이제 네 번째 톤. 좀 황둥둥해지죠. 그냥 험버커 사운드. 네. 무슨 깁슨 소리가 나. 네. 안 어디나 나도 반갑습니다. 이거 쓸모 있겠는데요. 많이 그것도 자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패러렐에서 바꿔볼게요. 확실히 육중하게 바뀌네요.
좋다. 좋습니다. 좋다. 깔끔해요, 진짜로. 예, 계속 깔끔. 비알리스트고요. 코젠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깔끔한 템. 네. 락킹하게 이제 뽑아서 뽑은 상태에서 마 잘 게인 해볼까요? 이야. 그 피구공 달린 깁슨 소리 난다. 야, 깁슨 아니야 이거? 킥이 시스템에 킥이 하나씩 있네요.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세 개의 싱글 한꺼번에 치는 삼싱 모드가 예, 킥이었고요. 예, 이번 이거는. 시간에는 이제 험버커 모드. 네. 예. 시리즈 험버커 모드가 특징입니다. 아, 좋아요. 좋네. 메이킹 한번 해 볼게요. 메이킹은 그냥 싱글로 했다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생각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 네, 이게 진짜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들려주셨던 톤 중에 그 시리즈 모드의 험버커의 활용도를 여러분들이 잘 써먹으시면은 네. 되게 일반적인 텔레로서 갈 수 없었던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깁슨의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밴더로 네. 이 영역 확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같은 반주로 네. 해볼게요. Marshall. 뽑으니까 이렇게
육중하게 치게 돼요. 막 레드제플린 거 치고 싶어 막.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선생님 한번 한 줄평 드릴게요.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애진작이 이렇게 나왔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진작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텔레의 어떤 깔끔한 감성과 함께 동시에 이걸 뽑았을 때 이제 그 험버커 감성까지 해서 저는 텔레스폴. 텔레스폴. 네, 그렇죠. 네. 뽑는 순간 레스폴이 되는 마법 텔레스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9. 9. 네, 둘이 사운드랑 디자인이 하나씩 이렇게 벌충이 돼가지고 9. 동점이 나왔어요. 79점을 받았고요. 어쨌든 이 플레이어 플러스는 지금 가성비와 디자인 항목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편의성 쪽에서도 보통 텔레스트렛에 비해서 1, 2점씩 더 받고 있어요. 이 뭐 시리즈 뭐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 넥 픽업 더해준 시스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CUD가 아주 튼튼하게 나오고 있는 네. 굉장히 성실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도 이 정도면 든든한 거죠? 괜찮죠. 20점대 후반이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뭐 여차하면 막 30도 찍고 막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주 좋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사운드 말고 뒤에 뭐 가성비고 편의성이고 다 조지는 모델들이죠. 디자인은 뭐 잘 나오는데 아주 가성비가 그냥 전부 한 12 뭐 이렇게 봅니다. 네, 11 다 네. 잡아먹는 모델들 네. 네, 커스텀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5 스트라토캐스터 릴릭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야, 진짜 정말 멋있다. 예쁘고 너무 갖고 싶고 정말 비싸게 생겼죠. 큰일입니다. 야, 좋다. 네, 다음 시간에 가격을 약 5배 올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